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할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큰 회사라든지 막 기업체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은 통할이란 말을 좀 들으시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은 또 통할을 좀 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통할하면 관할한다, 또 직할한다 하는 이런 말과 글자가 같습니다. 이때 이제 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글자가 일한 할이 있고 일한 할두 개의 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할이 쓰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할, 통은 거느린다는 뜻이에요. 거느릴 통. 그리고 할은 다스린다, 다스릴 할이에요. 거느리고 다스린다, 그것이 통할이다. 일단은 그렇게 되겠죠. 자, 거느릴 통을 보면 간을 실사, 간을 실사에다가 채울 충자다. 발음이 맞춤에서 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충자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라는 모양이다. 윗부분이 이제 어린아이죠. 아들 자자가 이렇게 아래위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는 발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발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는 모양이다. 자란다는 것은 충실해진다. 그것은 충실한 것은 굵어진다. 어떤 굵게 모아서 하나로 뭉친다. 실이 여러 가닥이 있는데, 그렇죠? 가는 실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이게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컨트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할은 다스린다 했는데 또 비녀장이다. 그리고 술의 그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술의 부품과 관련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발음은 여기서 해에서 왔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해자와 관련해서 여기 이제 이 할도 발음이 오고, 또 앞에서 본 이렇게 나눌 할, 그렇죠? 나눌 할도 같은 발음으로 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부품이냐? 이런 부품이에요. 수레가 있으면 수레 바퀴가 이 굴대에 끼어 있는데 빠지지 않도록 여기에 뭔가 이렇게 비녀장을 지른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 모양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찔러서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할이라고 한다 이것이죠. 자, 이런 할이 없으면 바퀴가 통제가 안 됩니다. 밖으로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눌러 놓으면 이제 통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스릴 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을 보니 통할은 모두 거느려 다스린다, 그것이 통할이다. 여러 개가 있다, 그때 전부 다를 내가 다스리고 컨트롤한다 이런 것이죠. 회사 같은 데 가면 기획 업무가 있고 또 통할 업무가 있다, 그렇죠? 기획 업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통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 부서에 있는 걸다 취합해서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하는 파트가 있고 통할하는 파트가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획과 통할을 함께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급 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 행정기관이나 하급자 행위를 지휘 조정하는 것을 통할이라고 한다. 그렇죠? 행정각부는 대통령의 통할하에, 대통령이 통할한다, 정부 컨트롤한다, 그렇죠? 있고 또 국무총리는 행정기관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그렇죠? 지휘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총 컨트롤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통할이다 이렇게 되겠죠.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만. 관한이란 말도 있죠. 관은 이제 관리한다 이렇게 되죠. 관리하고 다스린다,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관할한다, 또는 그런 지배가 미치는 범위, 나의 관할 범위, 관할 경찰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관할 법원이다. 관할 행정관서. 직할이란 것은 이제 직은 곧 직자다, 직접이란 뜻이죠. 직접 관할하는 것을 직할을 한다. 중간에 다른 기구나 조직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할하는 것, 그것이 직할이다. 군 부대에서 직할 부대가 있죠. 그리고 우리 행정구역의 직할시, 요즘은 광역시로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는 부산 직할시, 대구 직할시 이렇게 됐죠. 그런 직할시. 자, 글자를 한번 볼까요? 거느릴 통은 이제 거느린다, 하나로 거느린다, 통일한다, 그렇죠? 통합한다, 합쳐서 거느린다, 거느려서 합한다, 통합이다. 대통령 할 때도 물론 이제 통자를 쓴다. 대만 같은 데는 이제 총통이라 그러죠. 총통. 우리가 역사에 보면 이제 오가작통이라, 이게 이제 행정 단위를 할 때도 조선시대에 가를
집을 다섯 개를 묶어서 하나의 통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통반 있죠. 반장, 통장 하듯이 오가닥통이 있었다. 이때 이제 다섯 개의 집이 모여서 다섯 가구가 모여서 하나의 통이 된다. 그 통이 다섯 개 모여서 하나의 리가 된다. 서너 개의 리가 합쳐서 면을 이룬다는 것이 예전에 행정 구역을 이렇게 정할 때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 해칠해자가 만드는 중요한 글자 중에 할이라고 발음 나는 게 일반적으로 이두 개가 있다. 칼도를 붙이면 벤다는 뜻이에요. 벨할, 그렇죠? 그리고 술의 글을 붙이면 오늘 나오는 그늘일 할이다. 자, 벤다 할때 분할한다. 분할.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 쪼개는 것을 분할을 한다. 그렇죠? 토지를 분할한다든지. 또 역할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때 할을 활로 읽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역활 분담이다든지. 그렇죠? 분할은 별로 안 틀리는데 역할이라고 할 때는 역활이라고 많이 하죠. 역활로 쓰면 안 된다. 자, 그늘인다 할 때도 분할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똑같죠? 이것은 나누어서 쪼개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나누어서 관할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때 한글로 써놓으면 이것인지 이것인지 잘 모를 경우가 가끔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제 알겠죠? 자, 그럼 이 이제 통할이란 말을 한중일 한자로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쓰는 정자체입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 통자는 신자체가 따로 없다. 그리고 할자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은데 미묘하게 틀린다. 이 부분에 보면 요건 나와 있지 않아요. 원래 할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일본식 신자체로는 이것이 빠진다. 빠지고 이것이 비어 있어요. 네. 그래서 통할할 때도 이것이 빠져 있다. 이렇게 되죠. 물론 우리나라 컴퓨터 폰트에도 보면 이러한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나옵니다만은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입구자에 이렇게 닿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중국의 간체자는 통자가 이렇게 되죠. 실사자 모양만 이렇게 알면 되겠죠. 네, 그러면 모든 실사자가 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바뀐다. 할자도 이렇게 술의 글자가 이제 바뀐다. 그랬죠? 술의 글자가 이렇게 모양으로 바뀌는 것. 모든 술의 글자가 다 그렇게 바뀐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수많은 한자 중에서 다 이렇게 간체자를 금방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국의 통할의 해자는 우리와 같은 것이다. 일본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연결이 돼 있다. 그런 걸좀 미묘하게 다릅니다만 큰 대세 차이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문장을 한자로 쓴다. 그럴 때 우리식으로 이렇게 쓰면 그 선생님이 고쳐줍니다. 요 부분을 빼줍니다. 이렇게. 이것은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체크를 해주거든요. 자, 오늘 통할이란 말. 가끔 듣기도 하고 쓰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이 한자가 좀 어려서 그런지 한자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은 한자 공부하니까 또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